와서 공장 사장이라고 한대. 난 회장이래. 한대. 근데 가보면, 명함만 대표고 회장인 거야. 당신 진짜 공장 있어? 묻더라고. 그럼요. 가산 디지털에 있습니다. 내가 가봐도 돼? 와서 보세요. 그 다음날 말씀 나가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버린 거예요. 상무사님이. 보니까 막 제품을 만든 게 있잖아요. 공장 사장 맞네. 그러더니 말통 20m로 두 개를 손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막 교반 중이었어요.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넣을까요? 그랬더니 양은 1리터 넣나 2리터 넣나 500ml 넣나 똑같다는 거예요. 효과는. 그러면 이제 1리터 넣을게요. 그래, 1리터 넣으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교반통이에요. 근데 이제 기역자로 교반통 안에 있는 물의 에너지를 측정을 해요. 기역자. 그러면 여기다 손으로 탱크를 잡고 이 손으로는 이제 엘로드를 에너지 듣고. 바지 쥐고 있으면 딱 보니까 두칸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두칸 올라가네. 네. 그래서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1리터를 이렇게 넣었어. 이제 칼슘 교반하는 통에 넣고 내려와서 다시 교반통에 손을 대고 측정을 하니까 이게 에너지가 배가 된 거예요. 두 넥. 칸 뛰던 게네칸 뛰는 거예요. 호. 봤어, 그래. 예. 예, 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됐어, 안 됐어? 예, 눈으로는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가수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약 5월달이니까 3년하고 서너 달 이제 한 40개월 됐네요. 그랬더니 이거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바만 먹어도 암이 낫다. 제가 강의하러 가면 저는 해바 칼슘 먹고 담도 암이 났어요. 저는 해바 칼슘 먹고 간암이 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 듣기 좋으라고 저렇게 짜고 체험사를 하나. 안 나 듣기 믿었어요, 저도. 좋으라고. 그런데 대전 가도, 뭐 인천, 부평 가도, 부산 가도, 울산을 가도 이 사람들이 무릎 좋아졌어요, 뭐 허리 좋아졌어요는 체험 사례도 축에도 못 끼는 거야. 이제 암환자들이 나버리니까 지들끼리도 당신 암 났다며, 의사가 다 났다고 완치 판정 받았다며, 가서 당신 체험 사례 좀 우리 회원들 위해서 해봐. 그럼 제가 가서 2시 강의면 이제 10분 전에 가서 이렇게 꽉차 있으면 가서 기다릴 거잖아요, 2시. 근데 자기들끼리 뭐 체험 사례 막 하는데 저 사람이 암이 났대. 아니, 뜨문뜨문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칼슘 먹고 났든 뭐 어쨌든 났든. 근데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저기 가도 암이 났대. 성교사님한테, 아니 성교사님, 제가 칼슘을 10년 팔았어도 칼슘 먹고 암난 사람 뭐 어쩌다 한 번씩은 봤지만, 근데 이거 여기 가도 낫고 저기 가도 낫고 낫다는 사람이 갑자기 있어요? 그랬더니, 어이, 당신은 안 믿는 거야? 멀리요? 그랬더니, 당신 우리 교회 와서 봤잖아. 뿌려만져도 낫는데, 그 제품에 양자수를 넣었으면 먹으면 당연히 낫지.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박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암 나였어는 못 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큰일 나요. 그렇죠. 저희 제품이 혼합 음료잖아요. 칼슘 액이고. 너 칼슘 먹고 암이 났어?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맞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암 나요 소리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 그리고 이제 맨투맨으로 1대1로 이제, 아우, 대표님 저는요, 뭐 무릎이 어제 다 아팠어요, 뭐 간이 안 좋아요, 저쪽은 예 됩니다, 열심히 드세요. 1대1이면 되는데 공식적으로 이거 먹으면 뭐 그렇게 안 되죠. 류마티스 나요, 뭐 나요, 뭐 나요, 이거 안 되잖아요. 열심히 칼슘만 설명해야지. 그런데 의외로 양자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저도 못 봤든 경험하지 못했든 그런 체험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교사님한테 이제 얘기했지. 성교사님, 성교사님 경험에 그분은 간을 반 잘라낸 사람이었어요. 간암이어서 간을 반 잘라냈는데 거기 자꾸 새로운 암세포가 생기더래. 예, 예. 찍어보면.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사람이 85달인가 먹었는데 가서 검사해보니까 단면에 있는 암도 다 없어지고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더래.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대표님 제가 해봐먹고 칼슘 먹고 난 거예요? 왜요? 의사 선생님이 간암 이제 치료 안 해도 된다고 안 왔다는데 왜 났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아. 그래서 저는 양자가 이미 이제 우리가 일상에 예. 이제 양자가 일상이 됐잖아요. 예. 양자 에너지가 들어간 안경, 뭐 양자가 들어간 의류, 뭐 심지어 뭐 양자로 만든 양말을 신으면 일주일 내내 신어도 냄새가 안 난대요. 요즘 뭐 양자다 뭐다 뭐다 뭐 기발한 뭐뭐 이 아이디어 제품이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양자수를 성교사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성교사님이 사모님 예. 부인께서 40대에 돌아가신 거예요. 암으로. 아. 그래서 성교사님이 아 내가 암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암을 극복하려면 세포를 고쳐야 되는데 예. 암이 왜 걸렸는지 그러면 그 원인을 알아서 그 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지금도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지금도. 그래서 그 이상 또 뭐 더 대단한 얘기들이 많은데 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아, 네네.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죠. 양자 에너지 수를 집어 넣은 그는 3년 한 4개월 네네. 정도 전에 2021년 5월이 예, 그때부터인데 네. 그럼 이제 그 전에 양자 에너지 수를 넣기 전과 후에 차이가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극명하게 확실히 차이 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 확실해요. 예. 예. 대단한 물입니다. 전부 숫자가 많이 붙어 있네요, 여기. 대단한 네. 물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방송한 지 몇 달이 이제 지났는데 이게 정말 막 콜라 팔려 나가듯이 많은 분들한테 많이 네. 전달돼서 네. 그분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뭐, 시간이, 회장님하고 얘기하면 시간이 한 시간 반이나 지나버렸어요. 아, 그랬어요? 아, 네. 들어도 자꾸 빨려드는데. 보통 이제 그 판매에서 가보면 2시간이에요, 2시간. 네. 강의를. 네, 네. 네, 아직 이제 다음에 네. 그 이 물에 네. 또 이 칼슘이 들어있는 이 이용 칼슘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도 한 가지씩 네.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네. 네. 이 정도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정말 그 대단한 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